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초기 불교 교리 가운데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 또 기본이 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뭐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지만 네. 이제 초기 불교에서 보면 일체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체법. 연기법도 중요하지만 이제 일체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체 우리가 일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삼라만상, 뭐 제법, 뭐 일체 모든 것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건데, 뭐 온처계라고 해서 오온, 또 십이처, 18계 뭐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그 일체법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일체법 가운데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육근과 육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먼저 12초 18개 오온을 설명하기 앞서서 오늘은 이제 육근과 육경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근, 육경은 다 아시죠? 육근 이러면 여섯 가지, 육근은 이제 뭐 뿌리 근자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뜻. 눈, 귀, 코, 혀, 몸, 뜻. 다시 말하면 또 안입이 설신의라고 부르는 한문으로는 안입이 설신의, 우리나라 말로는 눈기코혐엄뜻. 이렇게 이제 눈기코혐엄뜻의 여섯 가지 감각기관과 감각기관에서 하는 감각기능, 감각활동, 그것을 이제 육근이라고 합니다. 감각기관이라는 단순한 설명보다는 이제 감각기능 그리고 감각활동, 그것을 이제 육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육근에 대비되는 이제 바깥에, 육근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감각기관이라면 세상을 내가 감각하고 인식하는, 지각하는 그런 어떤 내몸 안에 있는 여섯 가지 기능, 활동이 육근이라면 거기에 대응하는 내 바깥에 있는 여섯 가지 이제 감각 대상들을 이제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죠. 색은 이제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 색깔과 빛깔이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성하면 귀로 들리는 소리들, 또 향하면은 이제 코로 맛보는 이제 향기, 그리고 미하면은 입으로 맛보는 이제 맛, 그리고 촉은 이제 몸으로 느껴지는 이제 감각들, 그리고 법하면 안입이설신의라고 하는 그 뜻으로서 마음으로서 이게 의는 의, 또 식, 심 이런 걸 이제 같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상, 마음속에서 막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대상들, 그것을 이제 법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입이설신의 육근과 색성향 미촉법 육경이 있어요. 우리 이제 그 스님들 처음에 이제 군승으로 이제 군에 오는 그 시험 같은 거 봅니다. 이렇게 불교 관련된 시험도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쭉 보다 보니까 그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아마 교리 뭐 이렇게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제 아마 보는 건가 봐요. 보니까 일체는 과로다. 이렇게 해서 그 과로를 채우시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일체는 과로다. 뭘까요? 일체는 십이처다. 이래요. 그래서 그 쉽게 말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 일체 모든 것들, 삼라만상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무엇이 이 세상의 전부냐? 무엇이 세상의 전부냐라고 물어보면 그 답이 십이처입니다. 이 말이 되게, 우리가 봤을 때는, 내 눈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내 눈과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게 보는 것의 전부다. 내 귀와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모든 일체 모든 것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좀 의아합니다. 아닌데, 나는 아프리카를 직접 가서 보진 않았지만, 내가 보지 않았더라도 아프리카는 거기 있을 것이고, 내가 직접 가서 보진 않았지만, 안드로메다, 뭐,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왕성이 거기 가면 그대로 지금 있을 거다. 내가 다만 보지 않았을 뿐이지. 그건 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왔단 말이죠. 물질 우주가 딱 정해진 시체로서 존재하고 그 우주 안에 아주 티끌보다도 작은 나라는 존재가 그 속에서 잠깐 태어났다가 죽는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일체가, 그런 우주가 이 세상에 딱 정해져서 실체적으로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체는 12초다라는 말은 되게 놀라운 이야기죠. 좀 어찌 보면 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즉 내가 보는 것만이 전부라는 소리예요. 내가 듣는 소리만이 전부고 또 맛보는 거, 냄새 맡는 거, 감촉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것이 일체 모든 것의 전부라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요, 아니비설신 의가 색성형 미촉법을 접촉, 언제 접촉하죠? 지금 접촉하잖아요. 지금 보잖아요. 지금 보는 이것이 전부라는 소리예요. 지금 듣는 이것이 전부고, 지금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 느끼고, 생각하는, 그냥 여기서 일어나는 이것이 전부라는 소리입니다. 다른 것이 더 없다는 얘기거든요.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느껴져요. 근데 여기 이제 되게 좀 중대한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불교는 불교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마음 자세는 이래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생 처음 저 얘기를 듣는 것처럼 막 까나에게 응애하고 딱 태어나서 이제 모든 것이 새로운 그런 눈으로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세상, 내가 알아왔던 일체 모든 것, 내가 알아왔던 삼라만상, 이 세상과 우주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해왔던 그것을 딱 쥔 채 난 이 세상이 뭔지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제 얘기를 들으면 제 얘기가 다 틀렸거나 맞거나 내 생각과 맞으면 저 얘기는 맞네, 내 생각과 틀리면 저건 틀렸네, 저 스님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쉽게 말해 취사간택하면서 판단하면서 듣게 됩니다. 뭐 그거는 자기 마음이죠. 이제 사실은 자기 마음이긴 한데 그렇게 들어도 어쩔 수는 없는데 그렇게 들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하면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기 업이 있기 때문에, 업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마음 자세가 그렇게 취사간택하고 판단 분별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면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도가 안 나가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관념을 깨뜨리는 게 이제 불교예요. 즉 왜 그러냐면 모든 괴로움은 자기 머릿속에서 만든, 자기가 만든 분별이거든요. 자기가 만든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가 만든 생각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업자득, 무승자박이라고 해서 포승줄을, 자기를 괴롭히는 포승줄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를 묶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밖에 없느냐? 자기가 묶은 자기 포승줄을 끊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법문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놨던 모든 견해, 모든 옳다는 생각, 모든 가치관, 사고방식, 이 모든 것들을 끊어 없애는 것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괴로우니까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즉 절에 나오는 목적은, 불교 공부하는 목적은 불교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알고 더 우수하고 더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얻는 이런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절에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막 쌓아왔던 거, 가지고 왔고 막 쌓아왔던 거, 그거를 뺏기기 위해서 절에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르죠. 근데 절에 와서 나는 뭔가를 얻어가려고 왔다 그러면 얻어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절에서는 뺏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각오로 와야 된단 말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이게 또 얻는 거죠. 진짜 얻는 거죠. 그래서 뭐 백장 스님 같은 경우도 선에서도 그렇고 경전에서도 그렇고 삼구법문을 항상 해요. 첫 번째로는 방편을 써서 야, 여기 좋은 거 있으니까 정말 좋은 거야. 정말 이게 전 세계 어딜 가도 이게 최고야. 이 최고의 법을 줄 테니까 와라 와라 하고 광고를 해요. 그래서 딱 모아놓은 다음에는 그걸 이제 빼앗습니다. 줬다가 뺏는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게 있어 하고 광고를 했다가 그걸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별 망상을 깨뜨리게 만들어요. 빼앗아버려요, 전부 다. 완전히 빼앗긴 사람에게만 비로소 가장 좋은 최상의 것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 마지막 1구, 2구에서 준다 그랬다가 2구에서 빼앗고 나서
삼구에서 진짜 좋은 걸 주는데 이 삼구는 진짜 좋은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에게 원래 갖춰져 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다 빼앗겨야지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거를 쥐고 있는 게 있으면 결코 못 깨달아요. 생각으로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야만 생각으로 쥐고 있던 거 말고 이미 가지고 있던 것, 이미 가지고 있던 가장 위대한 보물,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난단 말이죠. 내가 원래 갖추고 있었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빼앗을 것만 있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저한테 없고 여러분한테 다 있기 때문에. 불성, 본래 면목, 주인공 누구한테 있어요? 부처님한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래 성품은. 근데 그것을 확인하려면 내 것을 빼앗길 작정을 하고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릴렉스한 채 다 뺏어 가십시오 하고 날 잡아먹으시오 하고 그냥 완전 마음을 탁 놓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못해요.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하면 이씨, 저놈이 내가 도둑놈인 줄 어찌 알고 내 걸 다 빼앗기느냐.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신수신법,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신수신법이란다. 신해행증이라 그러죠. 신 먼저 믿어야 돼요.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이 깨달음에 대해서 먼저 믿어야 돼요. 믿고 법문을 들어서 이제 온전히 이해하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행하게 돼요. 그래서 온전히 증득하게 됩니다. 이게 신해행증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이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로서 내가 이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빠르게 갑니다. 근데 이거는 종교 아니라고 해도 솔직히 상관없어요. 종교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뭐, 인문학 강의를 해달라. 그럼 제가 인문학 강의 가서 해줄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인문학 강의라는 형식으로 제가 찾아가기보다 이렇게 절에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확 있으면 훨씬 진도가 빨라요. 그런데 이거는 막 굳이 믿음 아니더라도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믿지 않으려면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맞는 얘기거든요, 사실. 부처님 가르침을 믿으면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다 맞는 얘기인데 처음에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 다 맞는 얘기인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다양한 설명을 해가면서 그걸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좀 이제 빼앗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선 보세요. 12처라는 것은요. 이게 이제 연기법의 또 다른 버전인데요. 눈이 있고 안근이 있고 색경이 있어요. 눈이 있고 이렇게 마이크라는 경계가 있어요. 보통 이제 큰 스님들이 경계에 끄달리지 마라, 경계에 휘둘리지 마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경계에 끌려가지 마라, 또 경계에 끌려갔네, 끌려갔어 이러면서 경계의 노예가 되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경계가 뭐냐 하면 육경이에요. 여섯 가지 경계.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 이게 왜 경계냐? 왜 경계에 끌려간다고 하느냐? 사람을 딱 본단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봅니다. 아들 딸이 저희랑 결혼하려고 그래요 하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신랑 신부감을 데리고 오면 우리가 딱 보자마자 이제 판단할 거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 하고 판단한단 말이죠. 근데 내 머릿속에서 내 아들의 신부감은 이런 여자래야 돼 하고 이렇게 산으로 딱 쥐어놓은 게 많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내가 꿈꾸던 이상형의 신부감을 마음속에 딱 생각했어요. 그런데 데리고 온 거 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내가 생각해놨던 그 내 아들의 신부감이 아닌 거라.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쟤는 죽어도 안 된다 막 이렇게 반대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은 너무 마음에 들 수도 있겠죠. 눈으로 보자마자 우리는 보자마자 그 보이는 것을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고 나서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고 좋은 거를 과도하게 좋은 거는 집착을 합니다. 가져야지 하고 집착을 하고 싫은 것인데 과도하게 싫은 것은 막 밀쳐내려고 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면서 내 인생에 등장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막 밀쳐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이는 게 많습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 게 많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나는 싫은데 그게 내 인생에 자꾸 등장을 해요. 그럼 내가 싫다라는 마음에서 막 밀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괴롭죠. 그게 자꾸 나타날 때 더 괴롭죠. 좋은 거를 집착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그걸 못 가졌을 때 괴로움은 더 큽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으로 보자마자 자기식대로 좋다 나쁘다 판단하고 해석해요. 그리고 좋은 건 집착하고 싫은 건 거부하다가 집착하는 게 내게 안 될 때 괴롭고 거부하는 게 내게 될 때 또 괴롭단 말이죠. 여기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눈으로 보자마자 분별해서 취사 간택하려는 마음에서 괴로움이 생기고 귀로 소리를 듣고 싶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고 듣기 싫은 말은 듣기 싫은데 듣기 싫은 말을 자꾸 들을 때 괴롭단 말이에요. 우리 집이 있는데 집 옆에 뭐 공사를 하는데 너무 시끄럽게 공사를 해서 내가 미치겠다 이럴 때 막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자꾸 듣고 싶은데 안 해주니까 또 괴롭다 그럴 수도 있고요. 좋은 노래는 더 듣고 싶고 싫은 노래는 듣기 싫고 좋은 냄새를 맡고 싶고 좋은 향기를 맡고 싶고 좋은 것을 맛보고 싶죠. 좋은 음식을 먹고 싶고 몸으로 좋은 감각, 좋은 감촉을 느끼고 싶습니다. 좋은 자동차를 타서 탑승감을 좋게 하고 싶고 옷을 좋은 옷을 사서 어떤 이 감촉을 좋은 느낌을 갖고 싶고 이불도 좋은 걸 갖고 싶고 집도 좋은 집을 갖고 싶고 몸으로 느끼는 이 감촉 이 좋은 것들을 자꾸 추구한단 말이죠. 또 좋은 생각을 하고 싶고 이렇게 눈 깊고 혀 뭉듯이 색상향 미촉법을 접촉하자마자 의, 뜻, 의, 색, 눈, 귀, 코, 혀, 몸, 뜻 하는 그 뜻이 눈은 보는 것밖에 못해요. 눈은 딱 보기만 하고 귀는 듣기만 하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을 느끼는 게 밖에 못하는데 이 뜻은, 생각은 그 다섯 가지를 다 종합합니다. 다 종합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예를 들어 모조품 귤이 있어요. 그럼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건 딱 귤이라고 눈은 결론을 내요. 이건 귤이다. 이 귤을 까는 신용을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아 이거 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코로 이렇게 냄새를 맡아봐요. 그럼 코는 가만히 보니까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조품 같다 하고 예를 들어 생각할 수 있어요. 코는 맛은 얘를 맛보게 되고 나서 아 이거 모조품이네 하고 아니라고 느낄 수 있죠. 감촉으로도 만져보고서 아 이게 진짜 귤 아니네 할 수 있어요. 그럼 눈은 진짜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머지는 가짜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다섯 가지를 총체적으로 의근이 종합해가지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근이 최종적으로 이거는 모조품 귤이야, 이건 진짜 귤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딱 판단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육군이 육경을 만나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경계에 끌려간단 말이죠. 보이는 경계에 끌려가고 들리는 경계에 끌려가요. 끌려가는 게 취사 간택하는 것, 좋다 싫다라고 판단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경계에 끌려간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자마자 좋아, 나빠,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아름답다, 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분별하는데 그게 진짜 옳거나 그러거나 하다면 내가 그렇게 분별 판단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내가 본 게 진짜 100%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서는 보자마자 야, 내 스타일이야, 참 사람 호감형이야, 참 괜찮아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뭐가 호감형이야, 아 재수없게 생겼던데 뭐 느끼하게 생겼던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보자마자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딴 거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보자마자 첫인상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특정 연예인을 보자마자 채널을 휙 돌리는 사람도 있고 너무 좋아하는 팬도 있고요. 어떤 그림을 막 수억 원을 주고 사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야, 이 그림 나는 줘도 나한테 돈을 주고 가져가라 해도 아이고 이거 이사 갔다 니기 귀찮아서 난 안 가져다닌다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차를 마실 때 보이차를 막 3천만 원짜리 보이차를 한 덩이를 1천만 원, 2천만 원짜리 보이차를
혹은 뭐 몇백만 원짜리 보이차를 사 먹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천만 원을 주고 산다는 거 너무 어이없다는 사람도 있죠. 이건 진짜 오라라고 고집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게 옳지 않았던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에서 그건 정말 나쁜 거였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좋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이 사람을 만났으면 안 돼 했는데 나중에 그게 그때는 괴로운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을 만날 수도 있고, 이 직장에서 잘렸는데 그게 그때는 인생의 가장 큰 괴로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 잘렸기 때문에 더 좋은 직장에, 더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에 갈 수도 있죠. 그때는 내가 그 사람하고 헤어져서 괴로웠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야, 그때 그 사람하고 헤어진 게 천만다행이구나 하고 느껴질 때도 있죠. 그때는 내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봤어. 보고 듣고 맛보고 다 하고 머릿속으로 다 판단하고 해서 최종 결론을 좋다 나쁘다라고 내렸는데 그게 진짜 옳은지 그런지를 알 수 없었던 거죠. 이렇게 사실은 절대선 절대악이라는 게 정해진 뭔가가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볼 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모든 것은 죽비가 있고 연등이 있고 부처님이 계세요. 우리 눈에는 죽비, 연등, 부처님을 보면 좋고 성스럽고 불교를 어떤 불교 용품이고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죠, 우리에게는. 근데 예를 들어 불교를 아주 뭐 나쁜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싫어하는 뭐 타종교인들이 있다면 뭐 되게 싫어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아주 친하게 지내던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는 정말 마음이 확 열려서 절에 와서 막 맨날 밥 달라 그러고 차 달라 그러고 스님들 비싼 차 많은데 좀 주세요 하면서 맨날 오셔서 맨날 차 얻어 마시고 정말 친하게 친구처럼 너무 재밌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계셨고, 또 한 번 정도는 제가 되게 당황할 만한, 우리 같이 나눠 먹으니까 이웃사촌으로 옆에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으니까 우리 뭐 백주 가면은 팥죽 갖다 드리고 뭐 있으면 뭐 떡도 갖다 드리고 나중에 보니까 갖다 버리면서 이게 이거를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예를 들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거죠. 모든 대상은요, 모든 대상은 또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보세요. 나를, 내가 만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나를 좋아했다 이런 사람 있으신가요? 내가 여태까지 만난 모든 사람이 다 날 좋아했다? 없어요. 그럼 100% 다 날 싫어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나를 되게 좋아해주는 사람이 인생에 있죠, 그죠? 또 나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인생에 있죠, 그죠? 있습니다. 그럼 나라는 존재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볼 뿐이에요. 또 심지어 똑같은 행동 하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좋은 행동조차 순수하게 좋은 행동을, 연예인들이 선행을 했다 뭐 베풀었다 이런 기사 밑에 악플 엄청 많이 달려요. 좋은 행동을 해가지고 정말 축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사회에서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저는 대화를 나눠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분은 누가 봐도 좋은 이미지라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아이고 스님 무슨 말씀하세요. 스님 세상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 왜요? 아니 거사님 같은 분을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더니 욕하는 사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욕하는 사람이 더 많다. 왜 욕을 해요? 그랬더니 물론 겉에서는 칭찬한다. 내 앞에서는 칭찬한다. 근데 나와 비슷한 이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 가서는 다 삼삼오오 모여서 내 욕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만 봐도 여러분 한 명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명도 절대 선이 아무도 없어요. 절대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좋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쁘게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정부에서 정책을 하나 발표해도 반은 욕하고 반은 칭찬해요. 보면
절에서 이렇게 많은 신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절에서 뭐 이런 결정을 하고 저런 결정을 해도 어지간하면 따라주시겠죠, 아마도. 그런데 그 중에도 또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창천함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어느 조직이나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그 말은 뭐냐면요. 본다고 해서 내가 봤다고 해서 봐서 이건 좋은 거야 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좋은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보인 것일 뿐이에요. 나에게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진짜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이 말이 더 중요합니다. 나에게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진짜 그런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딴 사람도 그렇게 볼 거야. 혹은 내가 이렇게 본 게 맞기 때문에 저 사람도 이렇게 봤으면 아, 저 사람은 안목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난 이렇게 봤는데 저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대책 없는 사람이야. 대화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에 보면은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부모님들 세대와 자식 세대가 모여가지고 명절 때 모이면 딴 얘기할 때 다 아주 좋고 재밌게 막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싸울 때는 딱 정치 얘기할 때 아버지 생각과 자식 생각이 너무 다른 거죠. 하늘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를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만 나오면 싸우니까 야 우리 만나면 진짜 우리 더 이상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럼 의상한다. 그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죠. 이처럼 내가 본 게 옳아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진짜 옳은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옳게 봤을 뿐이에요, 그냥.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라고 정리해 놓은 다음에 그게 진짜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고집이라 자기 고집을 부려요. 근데 그건 100% 내 고집일 뿐이에요. 내가 본 관점일 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진실이 그런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진실이 그런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위인은 30만 대군을 물에 막 수장시켜버린 장수가 우리나라에서는 막 어마어마한 위인이지만 중국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살인마죠. 30만에 그렇게 오랫동안 그 열심히 막 그냥 무술을 연마시킨 몇 년 동안 연마시키고 얼마나 그 군인들을 배출하려고 고생을 했겠어요. 그 오랫동안 배출한 군인들이 그냥 한번 힘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몰살을 당했으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장수가 얼마나 죽일 놈이겠어요. 월드컵에서 골을 넣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만세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걔가 죽일 놈이 되지 않겠어요? 옛날 안정환처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실제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틀린 것은 없어요. 내가 나에게 임시로 그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세상 모든 것은. 이걸 좀 더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다 틀렸을 확률이 확률을 얘기할 수 없고 틀렸다라고 하는 말과 옳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으로 옳아 이 말보다 절대적으로 다 틀렸어 하는 말이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옳아 하는 말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다 틀렸어 라는 말이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늘 우리는 알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고집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나 생각과 다른 사람과 싸우잖아요. 자식들에게 내 생각을 고집하고 부딪히고 살거든요. 즉, 내가 보는 모든 것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어요. 옳은지 그런지 알 수 없어요. 아름다운지 추한지 알 수 없어요. 어디서는 아름답게 보는 걸 저쪽에서는 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저 바루공양 하면은 바루공양 더럽다고 바루공양 몇 번 해보면 더럽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근데 바루공양 처음 할 때는 중고등학생들 데려오고서 바루공양 수련대 때 하면요. 손으로 닦은 거를 반찬, 국 이렇게 다 해가지고 손으로 다 닦게 하고 김치로 이렇게 닦게 해서 이걸 후루룩 먹게
하면 더럽다고 이렇게 토하는 애들까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먹냐고. 근데 뭐 심지어 그게 다가 아닌데요. 그거를 나중에 맨 마지막에 깨끗한 물 가지고 손으로 넣어서 다 닦아요. 손으로 넣어서 다 닦아서 그걸 먹으라고 하고, 그 맨 마지막에 남은 요만큼 남은 찌꺼기를 한 50명, 100명 수련대를 하는데 100명이 전부 다 자기가 손으로 다 닦은 찌꺼기를 다 이제 양동이에다가 다 버려요. 이제 마지막 찌꺼기만 다 버려요. 근데 마지막에 스님이 딱 보고선 양동이가 너무 지저분하면 다시 다 돌려서 100명분도 나눠가지고 다 나눠 먹습니다. 100명의 손이 들어가서 다 닦은 그 물을 100명이 다 나눠서 먹어요. 막 토해요, 애들이. 막 더러워 죽겠다고. 그럼 나중에는 막 그냥 먹어요. 이게 바루가 네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물, 하나는 국, 하나는 반찬, 하나는 밥인데, 밥을 먹고 국을 먹고 밥을 먹고 반찬을 먹으면 깨끗해요. 근데 밥을 국에다 넣고 국을 반찬도 국에다 넣어서 이걸 섞어가지고 물도 섞어가지고 한꺼번에 먹으려면 더럽다 이래요. 그 진짜 더러운 게 맞습니까? 같이 먹으면 더럽고 따로따로 먹으면 깨끗하다? 그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 아닙니까? 이처럼 모든 것은 진짜 옳은지 그른지, 맞는지 틀린지, 아름다운지 추한지,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좋은 거에 집착하고 싫은 건 거부하면서 끌려가요. 경계에 휘둘립니다. 그걸 경계에 끌려다닌다래요. 경계에 휘둘린다래요.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막 몸서리치고 싫어하고 또 막 좋아하고 이러면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휘둘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보이는 모든 것, 들리는 모든 것, 눈깊고 혐없듯이 접촉하는 육경에 휘둘린단 말이죠. 경계에 끌려다니고 경계에 휘둘립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부처님도 육근이 있어요. 육근이 있고 육경을 접촉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육근이 오염되어 있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육근을 조복받아야 한다. 그리고 육근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 이럽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추관할 때 보면 육근청정, 사대강건 육근청정 이런단 말이에요. 육근을 청정하게 수호해야 한다 이럽니다. 경전에서 육근은 청정하게 수호해야 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육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항상 육근을 잘 지켜야 한다, 수호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어떤 게 육근을 수호하는 것이고 어떤 게 육근이 청정하게 지키는 것이냐, 어떤 게 육근에 끌려다니는 것이냐, 육근이 오염되는 것이냐, 이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눈으로 볼되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냥 볼 뿐이에요. 보자마자 어떤 대상이 있어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걸 보자마자 우리는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해석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끌려가잖아요. 경계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배워왔던 업식, 자기 과거에 배워왔던 경계, 과거의 내 삶의 경험치에 따라서 이걸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거나 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경계에 확 많이 끌려가고 어떤 사람은 덜 끌려가고 그러겠죠. 근데 그 경계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보이는 것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보일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있을 뿐입니다. 산은 그냥 이렇게 푸를 뿐이고요. 비가 오면 그냥 비 오는 게 보일 뿐이고요. 어떤 사람들도 눈앞에 드러나면 그냥 사람이 보일 뿐이에요. 그냥 이대로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경계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육근을 청정하게 수호하지 않게 되면 거기 끌려가가지고 울고 웃고 괴로움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소리에 끌려가지 않으면 남들이 나한테 욕을 했어도 끌려갈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냥 소리 파장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관념에 따라서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했을 뿐이에요. 그 말에 끌려갈지 끌려가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수, 주도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은 자기 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죠, 뭐. 내가 내 입도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데 남들의 입까지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남들이 나한테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그거는 그 사람 마음입니다. 나는 어디에 주도권이 있어요? 내가 그 말에 끌려갈지 끌려가지 않을지에 대한 주도권만 나에게 있어요.
그 사람 보고 왜 나한테 욕을 하냐, 하지 마라, 이런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해도 상관없지만. 그 소리라는 경계에 내가 끌려갈 건지 말 건지, 이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윗집에서 꽁꽁꽁 뛰는 것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막 올라가서 싸우다가도 막 말이 안 통하고 계속 뛰고 하니까 이게 정신병이 와가지고 정신병원을 다니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막 공황장애 같은 게 막 온대요. 이제는 어디서, 이제는 이게 점점 심해져가지고 회사에서도 뭔가 이렇게 조금 소음만 들리면 막 죽을 것처럼 막 온몸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떨린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대요. 병원에 가도 낫지가 않는데요. 그 집에 들어가기가 두렵고 무섭고 겁이 난다는 거예요. 아파트에 들어만 가면 위에서 뛸까봐 매 순간 불안 초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뛰기만 하면 막 바들바들바들 떨면서 불안 초조함이 막 극에 달하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이 살인 충동 같은 걸 느낀다는 거예요. 아주 멀쩡하신 분인데도. 그건 소리라는 경계가 사실은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괴롭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스스로 그 소리라는 경계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저 소리가 나를 공격한다라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내가 업장으로서 쌓아놓다 보면 이게 업장이 되어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를 죽이는 공격,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착각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진짜 그 윗집이 뛰어가지고 내가 괴로운 걸까요? 내 마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소리라는 경계에 내가 끌려간 거예요. 제가 저 전방에서 군생활할 때 너무 신도님들도 없고 너무 진짜 너무 조용하죠. 절도 너무 조용하고 아무도 없고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찾아오고. 근데 이제 그 절이 약간 열악하다 보니까 그 군인 아파트를 이렇게 하나를 줬어요. 군인 아파트 이렇게 저녁 때 이렇게 있으면 너무 소름 끼치게 조용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누가 윗집에 이사를 왔는데 애들이 있는 집인 것 같아요. 애들이 막 쿵쿵 뛰는 소리가 나는데 와 얼마나 좋은지. 야 이게 좀 오늘은 좀 안 뛰나? 오늘은 좀 애들 어디 갔나? 어디 뭐 집에 또 갔나? 언제쯤 돌아오나? 막 기다려지고 이 위에서 쿵쿵 뛰는 게 그렇게 살아있는, 야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이런 따뜻함을 막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절에 이렇게 뭔 큰 법회에 있어서 과일 많이 남는 날 있잖아요. 과일 이렇게 싸다가 윗집에 갖다 주기도 하고, 애들 뛰는 소리가 너무 정겨워요 갖다 주기도 하고, 고마워서. 똑같이 뛰는 소리인데 어떤 뛰는 소리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뛰는 소리는 너무 정겹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럼 뭐 뛰는 게 문제인가? 아니에요. 그 소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소리에 끌려가는 내 마음이, 그 육군이 청정하지 못한, 육군을 수호하지 못한 내가 문제인 거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이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조금 감촉을, 좋은 감촉을 느끼기 위해서, 몸이 느끼는 감촉을 조금 좋게 느끼기 위해서 수천만 원씩 투자하잖아요. 뭐 2천만 원짜리 차 사도 큰 문제 없는데 3천만 원짜리 사면 조금 더 이렇게 탑승감이 좋다. 사실 큰 차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죠? 큰 차이가 별로 없는데도 마땅히 뭐 천만 원이 뭐겠어요. 뭐 억 단위의 차를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탑승감 좋다고. 저도 타봤거든요. 얻어 타봤는데 뭐 어디 막 높으신 분이라고 해서 그저 태워주겠다 해가지고 얻어 타봤는데 와 한 3초? 와 이러고 나서는 뭐 별로 모르겠어요. 그냥 그 차나 이 차나 뭐 똑같이 가는 건 똑같아요. 그냥 차 막힘 똑같이 쓰고 그 브레이크 밟으면 똑같이 앞으로 몸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아무리 안 좋은 차를 타도 좋은 사람과 행복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시간을 가면 시간이 언제 간지 몰라요. 너무 행복하게 차를 타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영 껄끄러운 사람하고 껄끄러운 얘기를 하고 차를 타고 있으면 전혀 좋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의 감각 조금 좋게 하려고 뭐 수천만 원을 마땅히 투자하거든요. 제가 그 히말라야 갔을 때 보니까 이제 신발을 그때 이제 제가 야 히말라야도 가는데 좀 좋은 거 하나 사신어야 가서도 그래도 비도 좀 안 맞고 방수도 되는 거 뭐 이런 걸 좀 하나 사야 안 되겠나 해가지고
그때 막 큰맘 먹고 여기저기 엄청 돌아다니다가 막 싸다는데 뭐 아울렛 뭐 이래서 막 몇십 프로 할인한다는데 엄청 돌아다니다가 몇 년 지난 거 이렇게 좀 싸게 하는데 이렇게 특별히 싸게 한다 해서 보니까 실제 가격표를 보니까 뭐 한 18만 원 막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한 7, 8만 원인가 막 그런 것밖에 안 하게 나왔길래 야 그래 내 인생에 이런 메이커도 한번 사시나 보자.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걸 딱 사가지고 막 아주 막 뿌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신고 제가 이제 히말라야 인도를 막 몇 개월 갔던 기억이 나요. 히말라야 가가지고 제가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사람 중에 자기 신발이 뭐 좋고 편하고 뭐 어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속으로 뿌듯한 마음에 아 자식들 말이지 이게 얼마나 비싼 신발인지 모르지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거 한번 물어봐 주기를 바라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내가 이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딱 얘기를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신발 자랑을 먼저 하길래 그냥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내 귀를 의심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사실은 더 비싼 신발을 살 수도 있었는데 좀 적당한 거를 샀다고 하면서 야, 확실히 히말라야 오려고 자기도 특별히 이걸 사신었다라면서 확실히 비싸니까 다르다고 너무 좋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야, 너나 나나 참 똑같구나. 이렇게 딱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사실은 막 할인해가지고 백 몇십만 원 되는 거 살까 하다가 아,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할인해서 60만 원짜리를 사신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60만 원짜리 등산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죠. 그런 비싼 신발이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명한 메이커 나도 안 가본 게 아닌데.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었죠. 근데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게 가치라는 거 있잖아요. 가치.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걸 아무리 뜯어봐도, 그거랑, 이거를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그렇게까지, 뭐, 이게 그렇게까지 막, 대여섯 배처럼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냥 마음이, 이게 정말 좋다 해서 마음이 딱 꽂히면, 거기 마땅히 투자를 해요. 근데 이런 것처럼, 몸의 감촉. 이거 하나 충족시키겠다고, 몸의 감촉이 조금 좋은 거를 충족시키겠다고, 투자를 할 뿐 아니라 뭐 남들과 막 싸우는 일도 벌어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처럼 눈, 귀, 코, 혐오, 뜻으로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좋다, 나쁘다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분명히 나쁜 게 확실히 보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보는 게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얼마나 더 많습니까? 우리는 항상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지저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애들이 막 흙 만지고 그러면 더러워 더러워 지저분해 찌지찌지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소독하고 막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이 환경 이런 거 전공하고 그래 보니까 흙을 안 만지는 사람은 이 내성이 안 생기고 해서 이 흙을 만지는 게 가장 깨끗한 거예요. 흙은 입에 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흙 속에 있는 것은 뭐 항상 이 진흙이나 더러운 흙 자연 이런 걸 만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과도하게 소독을 하고 너무 살균을 하고 살면 오히려 병이 나기가 쉽답니다. 제가 뭐 인도에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애들이 몇 날 며칠을 안 씻어요. 근데 멀쩡한 한 10대 후반쯤 된 멀쩡한 중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애들도 코를 이만큼씩 다 달고 살아요. 그냥 세수만 하면 저게 없을 텐데 왜 저러지 싶은데도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다 몇날 며칠을 씻지 않아도 괜찮고 제가 히말라야에 가면서 한 3주 가까이 2주 3주 가까이를 아예 안 씻어 봤거든요. 목욕을 안 해봤어요. 목욕할 수가 없어요. 히말라야 올라가면 안 씻었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냥 그것도 지내볼 만 하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지저분해서 딴 사람들은 안 하는 짓을 마지막 거의 다 이제 갔다가 다 내려와서 한 2주, 3주쯤 됐을 때 이제 아 이제 하루 이틀만 있으면 이제 완전 하산이니까 아 이제는 내가 좀 호사를 부려도 되겠지 싶어서 목욕을 너무 안 하니까 너무 찝찝해서 한 이틀 있다가 목욕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욕심을 내가지고 산 중턱까지밖에 안 내려왔는데 거기 보니까 목욕물을 이렇게 한 바퀴 쐬가지고 얼마 이렇게 팔길래
아, 내가 이쯤 와서는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걸 물을 사가지고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려서 며칠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아, 그냥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건데 목욕을 해가지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다시 돌아가세요. 보십시오. 눈으로 대상을 봐요. 이 연기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눈이 없으면 이게 있어도 얘는 있어요. 얘가 있는데 얘가 있어도 눈이 없으면 못 보죠. 눈이 없으면 뭐 눈이 없으면 못 봐요. 그럼 눈이 없으면 이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 눈은 있는데 얘가 없어요. 그럼 이걸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눈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므로 눈이 있어요. 눈이 소멸하면 이것도 소멸해요. 눈이 없으면 이것도 못 보니까 아예 보일 수가 없으니까. 지난밤에 비가 오고 눈이 와서 지난밤에 여러분 뒷산에 있는 큰 뭐 나무 수많은 나무 가운데 하나가 가지가 뚝 잘려 나갔어요. 꽉꽉 하는 소리를 내면서 뚝 잘려 나갔어요. 그 여러분은 근데 자느라고 몰랐어요, 전혀. 그리고 그런 나무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았어요. 그럼 그 나무가 잘린 게 여러분 인생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프리카 어느 동네를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 말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12처가 일체라는 말은 뭐냐면요. 사실은, 이거 이해가 되게 안 되는 얘기인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머리로 이해 안 돼요. 내가 보이는 것만 진실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진짜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것만 있는 거예요. 진짜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식대로 세상을 보고 그 세상에 대한 이미지를 내 식대로 그려요.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 저런 사람은 나쁜 사람. 이 나라는 좋은 나라, 저 나라는 나쁜 나라. 이런 식으로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 취사간택을 하고 좋다 나쁘다 호불호를 나누고 하면서 세상을 내 머릿속에 그리고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나의 세상을 만듭니다. 근데 그 내가 만든 그 세상은 진짜 세상일까요? 아닐까요? 내 머릿속에서 만든 세상이에요. 내가 취사간택한 세상이에요. 내 머릿속에선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세상은 좋은 세상 혹은 나쁜 세상.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를 너무 살기 좋은 이 나라에 태어난 걸 너무 감사하는 사람도 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한국에서 태어난 걸 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하면서 막 애국심을 가지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요. 정말 그 사람들은 뼛속까지 소름 끼치게 한국에 태어난 거를 막 증오하면서 살아요. 헬조선이라면서 오로지 목적이 뭐냐면 이민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의외로요. 이민 준비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도대체 왜 이민 준비를 하냐 그랬더니 이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뭐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느냐 그랬더니 하다못해 예를 들어 하다못해 교육제도만 봐도 이거는 인간 사는 세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를 맞고 틀리고 떠나서 그 말도 내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뭐 이해는 가요. 일각에서는. 근데 옳다 그르다라는 걸 이제 떠나서 어떤 사람에게는 헬조선 같은 이 괴로운 나라에서 평생을 살아요. 돈이 없어 이민도 못 가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요. 그렇게 이 세상이 연기됩니다. 자기식대로 자기 마음에서 연기되는 세상 속에 자기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주 안 좋은 나라에서 안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자기가 만든 세상이에요. 실제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행복했어, 나는 아름다웠어, 나는 좋았어, 난 인생이 괜찮았어. 아니면 나는 내 인생에 몇 살까지는 좋았고 몇 살까지는 별로였어.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은 어땠어라고 판단하잖아요. 다 틀렸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자기식대로 해석한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세상일 뿐이에요. 옳고 그르고는 아니에요.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내가 판단했을 뿐이에요. 그냥 그게 전부예요. 이게 내가 옳게 판단했느냐 틀리게 판단했느냐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절대 선 절대 악이 없어요. 절대로 옳거나 절대로 틀린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내 식대로 이건 옳았고 저건 틀렸어라고 판단해 놓고 그게 맞다라고 집착하면서 그 세상 속에 내가 살아요. 그러면서 이 소름끼치게 싫은 미워하는 나라 속에서 내가 이 소름끼치게 싫은 인생을 계속 살아가요. 사기꾼 같은 이 수많은 사람들 다 사기꾼들이 하면서 살아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한 명도 믿을 놈들이 없다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결정적인 일이 생기면 내 편 들어준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막 버들버들 떨면서 세상 사람들을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라고 막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스님 조심하십시오. 스님은 뭐 신도님들이 다 스님 그래도 좋다고 하니까 막 앞에서는 좋은 척하죠. 스님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스님이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되게 심각하게 저한테 막 얘기하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이제 사회 나간다라니까 어디 저기 저 스님같이 이렇게 순진해 보이는 사람이 타겟 이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정말 저한테. 그래서 아이 그래도 세상을 좀 아름답게 보고 저는 이렇게 좀 아름답게 보아야 아름다운 세상이 연기합니다 이런 얘기가 소용이 없어요. 스님 그거는 그 얘기는 설법하실 때 그냥 하시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세상엔 사기꾼밖에 없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 다 의욕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사람 믿지 않고 그 사람에게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믿는 일을 내 앞에서 하겠어요? 안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안 믿는다 나에게 마음이 안 열렸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관계를 맺어요. 진짜로 믿지 않아요.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면 상대방이 이 사람이 원래 사기꾼이에요. 남들한테 다 사기를 치는 사람인데도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면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 사기쳐서 나를 돕는다니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나쁜 놈인데 저기 이렇게 건달 분들 있잖아요. 우리 머리같이 하고 계시는 깍두기 분들 그런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나쁜 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놈들한테나 나쁜 놈이지 그 사람도 자기가 지켜야 될 사람이 있고 내 자식에게는 정말 그래도 내가 더 잘하고 싶고 떳떳하고 싶고 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쁜 짓을 해서라도 이 사람을 돕고 싶고 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내 식대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감촉 느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죠? 내 식대로 자기 식대로 근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거는 자기 식대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육군이 오염되는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 해서 끌려가잖아요. 듣자마자 좋다 나쁘다 해서 끌려가고 이런 육군이 오염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부처님이 된다는 것은 똑같이 보고 듣고 맛보고 다 해요. 다 하는데 뭐가 다르냐? 보고 끌려가지 않고 듣고 끌려가지 않고 내 스스로 판단은 다 해요. 옳다 그러다 판단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연 따라 내가 필요에 의해서 판단을 내릴 뿐이지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 절대적으로 틀리다라는 고집이 없단 말이죠. 아예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생각은 다 있지만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니까 부처님은 A라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A로 제자들한테 이렇게 하자 신도님들한테 이렇게 하자 제자들이 노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 하나가 부처님 시봉을 돌아가면서 했을 때가 있었는데 시봉을 하면 부처님을 자기가 맡은 시간 동안 시봉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가 부처님 시봉하고서 여행을 가다가 전법 여행을 다니다가 자기가 좋은 산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수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처님한테 부처님 죄송한데 난 여기가 좋아서 여기서 수행하고 싶으니까 부처님 혼자 가세요.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른 애는 어이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겠지만 부처님이 제자한테 설득했습니다. 얘야 그래도 너가 우리 대중에서 같이 맡은 소임이니까 너가 맡기로 했던 그 날짜까지는 지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가 나를 시봉하면서 함께 가자.
근데 얘가 노 했습니다. 스님 부처님 싫어요. 난 내 길, 내가 내 공부하겠습니다. 그 부처님이 한번더 얘기했어요. 그또 싫어요 이러는데 한번더 얘기했어요. 세 번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 제자는 그래도 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네 번째 안 물어보고 그래 알겠다. 그러면 앉아봐라. 너가 여기서 수행할 거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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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수행을 해라 하고 수행하는 지침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당신의 길을 간 거예요. 항상 이랬습니다. 세 번 당신이 뜻하는 말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세 번 이상은 더 이상 아무리 옳은 것도 그 이상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즉 부처님이라고 해서 당신 판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건 다 하죠. 그러나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육근청정이라고 합니다. 보지만 보이는 거에 끌려가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보는 것이 나를 괴로움을 만들어내지 않는단 말이죠. 듣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육근이 청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십시오. 무엇이 육근청정이냐? 예, 보이시죠? 그죠? 육근청정하게 본다라는 것은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견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때 육근청정, 안근이 청정해져요. 안근이 청정해져요. 안근이 눈이라 됐죠? 눈으로 청정하게 보세요. 이게 뭡니까? 안근 청정으로 이걸 보면 이게 뭐죠? 막대기. 또 안근 청정으로 저를 보면 저는 누굽니까? 우리 거사님께서 죽비하면은 당연히 틀릴 것 같으니까 막대기 이렇게 하셨고 스님 이러면 틀릴 것 같으니까 스님보다 이제 분별을 하나 떼어서 이제 사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똑같은 분별이죠, 그죠? 죽비라고 해도 분별이 왜 죽비라고 하면 그게 왜 분별일까요? 죽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배운 거죠, 그죠? 죽비라는 이름 자체를 과거에 배웠어요. 과거에 배웠던 걸 가지고 현재를 이렇게 해석해서 죽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스님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죠? 뭔가 이름을 개입하는 순간 모양, 개념 이것을 개입하는 순간 사실은 벌써 과거로 갔다가 배워왔던 거, 익혀 배워왔던 거를 가지고 걸러서 필터를 가지고 현재를 본 거죠, 그죠? 이게 긴가요? 짧은가요? 첫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답을 못 하시겠죠, 그죠? 근데 보자마자 길냐 짧으냐, 내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우리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크다, 작다, 잘났다, 못났다 이런 판단을 한단 말이죠. 보자마자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해석하되 그래서 이제 그 불교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이제 이걸 단계별로 알려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첫째 날은 이렇게 해요. 상을 깨기 위해서 이게 뭐냐 이러죠. 죽비 아니다. 막대기 아니다. 그것도 분별이다. 그럼 뭐 그거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말이다. 뭐 거기서 또 아니다. 다 아니라고 해서 뭐 입 하나 뻥긋하지 못하게 딱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상을 딱 깨게 만들어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또 뭐여라 이래가지고 이게 뭐냐 물어봐요. 아무도 말도 안 해요. 바보 아니야. 이것도 모르냐. 이거 죽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반발하죠. 이제 수련생들이. 아니 스님이 아니라면서요. 이 얘기는 왜 했을까요? 상에 첫째 시간은 상에 끌려가지 말라는 얘기를 해줬고 둘째 시간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분별하지만 분별함이 없이 분별하는 응무소지 이생기심하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말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분별 안 하면 안 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별할 때 분별을 다 해라. 그런데 분별함이 없이 해야 한다 이러는 것이죠. 즉 무언가를 보자마자 우리는 자동적으로 분별해서 대상을 보잖아요. 해석해서 내 식대로 해석해서 보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봤을 때 그게 육근청정인데 우리가 육근청정하는 순간이 도로 있어요. 제가 그 설악산을 처음 올라갔을 때 새벽 2시에 도착해서 2시부터 이제 그 한겨울에 2시에 갔더니 의외로 깜짝 놀란 게 의외로 사람들이 막 그냥 그 저 어디죠? 그 오색약수 있는 쪽에서 막 줄을 서 있어요. 등산객들이. 거기 문을 한 2시, 3시 돼야 열어주거든요. 열어주는 시간 되기 직전까지 막 줄을 서 있더라고요. 나 혼자서 어떻게 이 아밤에 올라가면 좀 이건 무섭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고 갔었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근데 2시 반인가 돼서 문을 딱 열어주니까 그때부터 여의 땅에서 사람들이 착착착착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막 한 4시간 가까이 걸려서 이제 딱 정상에 올라갔는데, 막 올라가자마자 이제 잠시 있다가 해가 뜨는데요. 바닷가, 속초 앞바다에 바닷가를 쫙 배경으로 바닷가 위에서 이 덩치 큰 그 해양이 아주 붉게 올라오면서 구름 한 장 없이 탁 올라오고, 그것을 탁 목격하는데 그냥 막 숨이 딱 멎이더라고요. 생각이 멎어요. 그냥 아 하는 마음으로 그냥 볼 뿐이에요. 그냥 지리산에 갔을 때는 구름이 막 쫙 깔려 있는데 운해가 발 밑으로 쫙 깔려 있는데 그 운해 위로 또 태양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냥 우리는 전부 다 모퉁이를 돌아서 그냥 장관의 어떤 펼쳐진 풍경을 봤을 때 생각을 잊어요. 그냥 딱 벌어지는 그냥 아 하면서 그냥 그것과 직접적으로 마주해요. 분별하지 않고 그냥 봐요. 사실 그 순간은요 안근이 청정한 상태예요. 해석 분별이 없습니다. 그냥 그 압도되는, 그래서 무아지경이라는 표현도 쓰죠. 나라는 걸 개입시키지 않고 그냥 보게 돼요. 사실은 이게 굳이 분별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보자마자 그냥 생각이 딱 멎이고 그냥 감동하면서 보고 있는 그 순간은 안근이 청정한 순간이면서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닌 순간입니다. 몰아일체되는 순간이에요. 몰아일체. 보이는 것이 보이는 나와 둘이 아니에요. 그냥 한 덩이가 되어서 그냥 딱 하나가 돼버리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분별이 없어요. 너다 나다란 분별이 없어요. 그냥 볼 뿐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그렇게 안근이 청정해졌다가 곧장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뭐 좋긴 한데 옛날에 내가 설악산에서 보던 것보단 별로야. 뭐 이런 식으로 분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봤던 어떤 풍경과 이걸 비교하거나 또 그걸 보자마자 야 너희들은 복도 많지? 야 지리산에서 태양 이거를 보는 거는 몇 대가 덕을 쌓아야지 보는 거래. 야 내가 복을 많이 쌓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 분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닷가를 보면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하염없이 바라보질 않아요. 해 뜨는 걸 보면서도 잠깐 보고 나서 금방 생각이 돌아가요. 그러고서는 스마트폰 봐요. 그냥 그 장관을 놔두고 그냥 맨날부터 스마트폰 보고 사진 찍느라고 진짜 저걸 못 봐요. 액정에 담느라고 막 새소리가 막 그냥 울려 퍼지고 막 매미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 산에 가서 그거를 있는 그대로 듣지 않고 반경 한 50m 사람들 다 들을 수 있게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라디오 뉴스를 들으면서 다 산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처럼 보자마자 안근 청정으로 보기도 해요. 우리는 때때로 뭔가 말을 잇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도 어떻습니까? 그냥 생각 가지고 이게 무슨 음악이고 이게 좋고 나쁘고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음악과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그냥 음악 삼매에 빠져가지고 그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명상을 할 때도 그냥 들리는 소리를 아무런 생각, 해석, 판단 멈추고 그냥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명상이에요. 지관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그냥 보는 것, 그냥 듣는 것. 그냥 보는 게 안근 청정으로 보는 거예요. 지관에서 보는 것. 그냥 듣는 게 이근 청정. 관세음보살님이 그 이근 원통 관세음보살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근 원통이 뭐냐면 이근 귀로 듣는 소리. 소리가 원통 자재하다 이 소리예요. 중생들은 소리를 듣자마자 해석하고 분별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은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듣기 때문에 거기서 법을 본단 말이에요. 법을 본다는 게 뭐 다른 뭔가를 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뿐이라는 소리예요. 있는 그대로 듣는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항상 문득문득 이렇게 안근 청정의 상태를 잠깐씩 느끼지만 곧장 해석 분별이 따라가 버리니까 그 순간을 오래 가지고 있지 못해요. 명상 수행센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차 명상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차를 이렇게 눈으로 보게 해요. 해석하는 거 없이 그냥 보게 해요. 그리고 코로 냄새를 맡게 해요. 비근 청정. 냄새를 맡되
이거 무슨 냄새야 라고 과거에 맡았던 냄새와 해석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그냥 냄새 맡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맛보면서 그냥 맛보는 거예요. 다른 어떤 무슨 맛, 무슨 맛과 비교하지 않고, 이게 맛보고 나서 무슨 맛인지를 해석하지 않고, 이름 짓지 않고, 이건 녹차야, 이건 무슨 차야, 해석하지 않고 그냥 맛보게 해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 해석, 분별을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게 육근청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육근청정을 지키지 못하고, 육근을 수호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육근이 안, 입이 서신 의근의 작용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이 분별작용 때문에 계속 보자마자 분별하고, 듣자마자 해석하고, 판단하고 하면서 계속 소란스러운 거예요. 보는 거에서 소란스럽고, 늘 이렇게 정신없이 눈깊고 흉없듯이 청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마 스님 같은 경우는 달마 스님뿐 아니라 경전에도 육경이 도둑과도 같다. 내 마음을 고요하지 못하게 자꾸 내 마음 뺏어가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괴로움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또 달마 스님은 우리 이제 나라에 6개의 이렇게 그 문이 있다. 나라를 지키는 문이 있어서 그 성곽을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 근데 바깥에서는 언제나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적들이 바깥에서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런데 이 각 문을 지키는 성을 지키는 군인들이 밤에 자지 않고 이거 지켜야지, 꼬박꼬박 졸고 있으면 언제든 침범에 들어와서 나라 전체가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성곽을 잘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 눈 깊고 혐험 뜻이 바깥에 있는 바깥 경계, 바깥 대상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이 여섯 가지거든요. 눈 깊고 혐험 뜻. 이 눈 깊고 혐험 뜻이라는 여섯 가지 통로가 바깥 경계를 만날 때 그 접촉하는 그 순간을 온전히 지켜봐라. 판단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지켜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근 관찰, 육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판단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보는 것. 그래서 안근 주로가 안근 청정에서 혹은 이근 청정에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대부분 깨달음의 기연이라는 말이 뭐냐면, 깨달음을 일으키게 하는 딱 그 인연, 그걸 기연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의 기연은 안근이 청정해지는 순간에, 문득 청정해지는 순간에 보자마자 깨닫는 일이 생겨나고요, 이근이 청정해지는 순간에 듣자마자 깨닫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뜰 앞에서 이렇게 스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뜰 앞에 이렇게 잣나무가 있었어요. 스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도대체 법이 뭡니까? 저 뜰 앞에 잣나무다. 잣나무를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뜰 앞에 잣나무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잣나무를 가리키는 것을 통해서 법을 드러내는 거예요. 곧바로 법, 마음, 자성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법, 마음, 자성이라는 게 뭐냐? 뜰 앞에 잣나무를 통해서 잣나무를 보되, 잣나무를 보지 말고 법을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잣나무를 보지 않고 법을 보느냐? 잣나무를 해석, 분별, 판단으로 보지 않고 안근, 청정한 안근으로서 그냥 순수하게 봤을 때, 내가 해석, 분별, 판단해서 보든 그 오랜 습관이 문득 멈추는 날, 멈추는 순간, 그 기연이 맞을 때, 그때 보자마자 성품을 깨닫는다. 즉 보자마자 직관하는 놈, 이 분별망상을 딱 멈추고 그냥 보는 그것을 보게 된, 돌이켜보게 된다. 늘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잖아요. 야, 저거는 잣나무야, 저거는 나무야, 저거는 뭐 하늘이야, 구름이야, 바람이야, 책이야, 마이크야, 시계야, 이러면서 보이는 것 바깥만 내보고 살았잖아요. 우리는, 우리 눈은 늘 바깥만 보잖아요. 근데 이걸 문득 돌이켜서, 아니 보는 놈을 돌이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회광반조라 그래요. 내가 바깥을 보게 되면 바깥을 보자마자 계속 시비 분별이 들어가잖아요. 판단 분별을 합니다. 근데 보는 놈을 돌이켜 보게 되면, 이 보는 놈은 어때요? 바깥을 보고 나서 분별하잖아요. 보고 나서 분별하는데, 보고 나서 분별하기 이전, 그래서 첫 번째 자리라고 불러요.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보는 게 있잖아요. 먼저 보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분별이 일어나잖아요. 먼저 보는 그 첫 번째 자리. 그래서 이것이 성제, 성스러운 진리다. 사성제 할 때 제자가 진리라는 뜻이거든. 성제다 이렇게. 성제 제1의 혹은 뭐 제1의 법, 제1의제 이렇게 부릅니다. 제1의제가 제1가는 첫 번째 진실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제1의제를 못 보고 성제 제1의를 못 보고 항상 두 번째 자리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선지식들의 큰 스님들의 법문에서 말하는 화두, 화두라는 것은요. 뜰앞에 전나무가 됐든 뭐 마삼근이 됐든 무슨 말이 됐든 뭐 무가 됐든 호떡이 됐든 뭐 바람이 불어오니 천막 밑이 시원하구나라고 하든 무슨 말이 됐든 수미산이 됐든 무슨 말이 됐든 그 말은 그 말을 따라서 해석하면 벌써 두 번째 자리 떨어진 거예요. 그 말이 밝히고자 하는 첫 번째 자리, 그 말의 첫 번째 소식을 일구라 그래, 일구. 일구 소식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 있는데 머릿속에 뜰 앞에 잣나무가 머리에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진다? 그건 화두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저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무 하니까 없다 이러니까 왜 없을까? 개에게는 왜 불성이 없을까? 경전에서는 모두가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개에겐 불성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버리면 개가 떠오르고 왜 없을까가 떠올라버리면 그거는 화두가 아닙니다. 전혀 화두가 아니에요. 이거 죽은 화두라고 불러요. 이렇게 화두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완전 죽은 화두죠, 그거는. 그 뜻 따라가 버리면 화두의 기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초기 그 화두 선을 창시한 대서장 같은 데서도 이 무라는 말은 개가 불성이 있다거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있고 없고의 무가 아니다. 그건 해석, 생각, 판단이지 않느냐. 판단을 따라가 버리면 그건 진정한 화두가 아니다. 모든 말이 전부 다 일꿉니다. 전부 다 제1의제예요. 지금 들려오는 이 개구리 소리가 이게 법을 드러내는 소리란 말이에요. 모든, 그래서 시장에 가서 사람들 싸우는 소리 듣다 깨닫고 돌을 휙 던졌는데 돌이 나무에 맞는 소리 듣고 대나무에 탁 부딪히는 소리 듣고 깨닫고 보다가 깨닫고 아니면 불을 켜고서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집에 돌아가려고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허공불을 이렇게 불었다가 신발을 찾아서 신으려고 하는데 불을 확 불어버렸단 말이에요. 설봉 스님이 불을 확 꺼버렸어요. 그 순간 그 소식을 보자마자 깨닫는단 말이에요. 보다가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선오록 같은 데 보면 제일 많은 게 듣다가 깨달아요. 어떤 소리를 듣다가 깨달아요. 그 두 번째 많은 게 보다가 깨닫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군으로 끊임없이 육경이라는 바깥 경계에 끌려다니면서 이거는 나고 바깥 경계는 내 바깥에 무언가가 실제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기되어진 것이라는 걸 모른 채 그렇게 바깥 대상을 자꾸 쫓아다니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이 청정하지 못한 삶을 끊임없이 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계속해서 괴로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군을 청정하게 수호하게 되면 육군에 끌려가지 않고 항상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그 모든 것을 다 분별하지만 그 분별을 진짜라고 믿진 않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본 것일 뿐이지 진짜 그렇다라고 확신할 수 없거든요. 진짜 그렇다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봤으니까 확실히 알아. 봤으니까 확실히 아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진짜 알겠습니까? 내가 진짜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진짜 알 수 있겠어요? 나도 나를 잘 모르잖아요. 어떨 땐 착하고 어떨 땐 못된 생각도 하잖아요. 나도 나를 내가 누군지 모르겠거든요. 심지어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지만 나도 제가 제 정체를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더 웃긴 건요, 회사라든지 TV에 나오는 뭐 연예인이 됐든 아니면 정치인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조국 사태가 나서 막 전 국민이 둘러나니 싸웠어요. 근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관없이 이쪽에서는
나쁜 놈이라고 저쪽에서는 좋은 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르게 느낄 뿐이에요. 그냥 서로 다르게 분별할 뿐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제 내가 나도 정말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안다라는 것 자체가 허망한 망상입니다. 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아니비사신 의할 때의 의근의 작용, 식별하는 작용이에요. 자기 마음의 분별 망상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제 쉽게 말해서 육근청정의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보되, 보는 걸 분별하되 분별을 100% 믿지 않는 거예요. 실제화하지 않는 겁니다. 실체화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가 봤으니까 정확해라는 생각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와도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고집해야지 싸울 일이 생기거든요. 난 이런 걸 보고 싶어. 내 인생에 저런 건 보고 싶지 않아. 그 생각이 없으면 어떨까요? 육근이 청정하면 뭐는 보고 싶어, 너는 보기 싫어, 어떤 소리는 듣고 싶어, 어떤 소리는 듣기 싫어, 이게 없어요. 생각으로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내 인생은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육근 청정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삶이 이대로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일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냥 볼 뿐이에요. 좋은 걸 보거나 나쁜 걸 보지 않아요, 거기에서. 그냥 삶이 이렇게 드러날 뿐이에요. 삶이 이렇게 드러날 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세상에 삶의 진실이 뭘까요? 진리가 뭘까요? 법이 뭘까요? 부처가 뭘까요? 열반 해탈이 뭘까요? 선에서 말하는 견성 성불이 뭘까요? 견성 성불이 뭡니까? 지금 이게 법이거든요. 이게 마음이고, 이게 자성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부처다. 이 말을 들으면, 갑자기 눈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귀에 막 쫑긋하면서, 귀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저게 왜 부처지? 이게 부처예요. 아, 이게 왜 부처지? 하고 생각이 작동하면 이건 아니에요. 막 애를 쓰면서 저게 왜 부처지? 저게 부처지? 이게 부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부처라고 하는 얘기에서 깨닫지 못했겠지만 이 얘기를 계속 듣다가 나중에 막 차여가지고 어느 순간 이 소리를 듣고 딱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보고 깨닫고 듣고 깨달으니까. 그럼 여기서 뭘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아, 마음을 깨닫지. 그러니까 이걸 딱이 소리를 듣다가 내가 막 힘줘서 이걸 듣다 보면 어느 날 계속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 이 소리와 함께 여기 마음이 촥 펼쳐져서 내가 그냥 내 안에서 뭔가 막 소화가 싹 되면서 그냥 뭐 세상이 그냥 갑자기 막 환상적으로 보이고 소화가 되고 뭔가 쑥 내려가는 느낌이 나고 우주가 사라지고 하면서 뭔가 이제 내 인생이 그다음부터는 완전 보이는 모든 것이 극락색으로 보이고 극락정토로 보이고 남들이 나한테 욕을 해도 아름답고 뭔 일이 일어나든 나는 아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법을 내가 깨닫게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기서 부처를 확인해요. 확인하게 돼요. 여기서 자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맨날 들리는 소리만 쫓아가서 이 죽비 소리, 내가 좋아하는 소리, 싫어하는 소리, 이렇게 맨날 소리 내용만 따라가다가 바깥으로, 마음의 빛을 바깥으로 계속 이 소리만 따라가다가 문득 회광반주에서 소리 나오는 그 자리 당처. 이 한결같은 변함없는 이 자리를 확인한단 말이죠. 보는 것을 통해서 계속 보이는 것들만 보고 다니다가 문득 아, 보고 있는 놈이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챙기게 돼요. 이걸 딱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야, 내가 이제 드디어 성품을 봤구나 해서 모구, 소를 키우게 돼요. 이 자리를 늘 이제 어디 도망가지 않을까 싶어서 없어진 것 같으면 지 혼자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었네, 아이고 다행이다. 그것도 이렇게 지내다가 또 잊어버린 것 같으면
또 자꾸 법문을 자꾸 들어가지고, 아, 그렇지, 그렇지, 있지, 있지, 있지 하고 또 보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챙기게 되고, 찾게 되고, 법이 떠나가지 않게 하면서 법을 모고 소를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시부도에 보면 소를 키우다가 소가 사라져요. 소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소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져요. 그러면서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360도 되돌아와서 이 자리에서 하루하루 평범한 삶을 살게 돼요. 그 말이 뭐냐면 법이라는 것도 방편이란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것, 자성이라는 것 반편이에요. 그래서 자성이라고 하면서 무자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사상의 핵심은 무자성이에요. 자성이고 무자성이에요. 자성은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 스님 도대체 뭡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결론을 내주세요. 자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론을 낼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중도의 길이에요, 중도의 길. 근데 자성은 없어요. 근데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공, 묘유, 이렇게 표현하죠? 진공, 본래는 공한데, 진짜로는 공한데, 묘유, 묘하게 있다. 없다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럼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야 도대체? 보세요. 일단 제가 그냥 말로 편하게 설명을 해볼 테니까 이 설명을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설명이 되게 여러분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이해가 안 되면은 아예 공부를 안 해버리니까 제가 좀 방편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시잖아요. 그죠? 이걸 눈으로 보고 있고 이 소리를 귀로 듣고 있어요. 보고 있고 듣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보고 듣자마자 바로 의식이 움직여가지고 의식이 움직여서 의식의 도움을 받아서 죽비, 스님이 죽비를 손으로 흔들고 있어. 그러다가 스님이 죽비를 내려쳤어. 그러니까 소리가 났어. 근데 저게 부처래. 저게 자성이래. 그럼 이 소리가 자성이겠지? 아닌가? 몰라야 된다니까 모르는데 그냥 계속 이 소리만 듣고 있어보자.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애쓴단 말이에요. 근데 애쓸 필요 하나 없어요. 그냥 액면 그대로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12처가 일체라고 했죠, 그죠? 12처가 일체입니다. 눈이 있고 눈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죠? 눈으로 보는 걸 분별하면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는 내 눈이 있어요. 근데 분별하지 않으면 사실은 보이는 내가 있고 보이는 것이 둘로 나뉘지 않아요. 그냥 봄 그 자체가 굳이 표현한다면 보이는 것과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을 포함하는 이 봄 하나, 보고 있음 하나, 이 본다라는 이 알아차림. 이 자체밖에 없어요. 듣는다라는 소리가 따로 있고 들리는 내 귀가 따로 둘로 나뉘어 있어서 이게 두 개가 확인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듣고 있음 이라는 어떤 이 있음 근원적인 이 들음을 통해서 듣고 있다라는 이 근원적인 있음이 확인돼요. 자기 자신이 확인돼요. 자기라는 존재가 확인돼요. 자기 어떤 생명, 삶, 살아있음이 확인돼요. 깨어있음, 알아차림이 확인돼요. 보는 걸 통해서도 알아차림이 확인되잖아요. 듣는 것을 통해서도 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게 근원적인 있음이 확인되잖아요. 이 몸이 내가 있는, 이 몸이 진짜 있는 게 아니고 이 근원적인 있음이 이게 진짜 있음입니다. 보면서 확인되는 이 있음, 들으면서 확인되는 이 있음, 냄새 맡으면서, 맛보면서, 냄새 맡으면서도 확인돼요. 똥 냄새 맡다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냄새 맡다가, 감촉을 느끼다가. 그러면 뭐냐면, 보는 것. 12처가 전부예요. 12처가 일체예요. 일체. 일체 모든 것. 그럼 이 12처를 빼고 나머지 없다는 소리예요. 나머지는 없다. 12처 빼고 나머지는 없다. 나머지가 뭐예요? 우리는 내가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 말고 법이 어디 따로 있을 거야. 진리가 따로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듣는 거 말고 또 다른 진리가 따로 있을 거야. 부처라는 어떤 경계가 따로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따로 없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고 듣는 것이 전부고 냄새 맡는 것이 전부고 맛보는 것이 전부고 감촉 느끼는 게 전부고 생각하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견문각지 이걸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견문각지라고 그래요. 견 보고 문 듣고 각 깨닫고 맛봐서 이게 뭐라고 느끼고
감촉 느껴서 느끼고 하는 걸 그냥 깨닫는다, 느낀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각이라고 부르고 지, 안다. 견문각지가 그대로 깨달음인데 견문각지를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면 아니다. 그러나 견문각지를 떠나서 따로 깨달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불이법이다. 보는 이게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 보자마자 해석하고 듣는 이게 전부인데 듣자마자 해석해서 그 해석한 내용물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경계에 끌려다니니까 법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육군 청정해진 채 지금 이대로의 삶을 삽니다. 엄청난 오해 중에 하나가 깨닫고 나면 내가 갑자기 부처가 되어서 내가 갑자기 막 하늘을 날거나 뭐 전생도 보고 아픈 게 갑자기 확 다 났거나 더 이상 내가 깨닫고 나면 내 자식이 내 속을 안 씻기고 마누라가 갑자기 나한테 잘하고 막 반찬도 좋은 반찬 갖다 주고 뭐 내 인생이 갑자기 막 확 풀리고 좋은 일이 막 생길 거야. 내 인생에 나쁜 일이 하나 없어질 거야. 애석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벌어진 일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12초가 그대로 경험됩니다. 근데 그전에는 12초를 전부 다 오염된 채 다 12초를 끌려가가지고 12초에 오염된 채 12초를 경험했어요. 내가 바깥에 있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좋고 나쁘고 좋으면 집착하고 싫으면 미워하면서 끌려다니면서 살았어요. 육경 경기에 휘둘리고 끌려다니면서 살았어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육군 청정, 육군이 청정해져요. 경계에 끌려가지 않아요. 내가 바로 경계고 경계가 바로 내가 돼버려요. 둘이 아닌 하나가 돼버려요. 보리법이 돼버려요.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전부 다가 이게 하나가 하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의 이 봄, 알아차림, 이 있음, 이 자성, 이 자리에서 모든 걸 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들었는데 누가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가 들은지 모르겠어요. 뭐가 들은지 모르겠는데 100% 들었죠. 그러니까 명명백백한 진실은 뭐냐면 이게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는 여러분 따라 다 다를 거예요. 아이 저 스님 오늘따라 저 자꾸 저렇게 두들기냐, 짜증나게 좀 두들기지 마라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아 이거 자꾸 좀 두들겨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두들기는 소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소리를 들었다라는 그 사실은 100% 확실하죠. 첫 번째 자리에서는 전부 다 이 소리를 듣잖아요. 100% 들었어요. 근데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을 따라가기 이전에 듣잖아요. 깐난 애기가 여기 있었으면 깐난 애기 자고 있었으면 듣고 깨겠죠. 그죠? 새가 여기 한 마리 날라 서 있거나 고양이가 한 마리 자고 있었으면 이 소리 듣고 바로 깨겠죠. 그죠? 고양이에게도 불성이 있고 깐난 애기에도 불성이 있고 새에게도 불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딱 첫 번째 자리에서 알아듣는 그거는 다 있잖아요. 그럼 그게 얘가 알아듣는 이것과 내가 알아듣는 이것과 여러분이 알아듣는 이것이 다를까요? 이게 다른 것은 뭐냐면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 듣고 싶고 어떤 사람 듣기 싫고 앞에 있는 사람은 크게 들리고 뒤에 있는 사람은 작게 들리고 이건 다 달라요. 다른 건 분별하니까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같은 게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이나 저기 끝에 계신 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확인되는 하나. 이 소리의 내용을 따라가면 크고 작고 다 다르지만 이거를 듣는다라는 그 사실 하나는 그거는 당연히 다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거로 이거를 듣고 있죠. 그죠? 같은 걸 써서 이걸 듣고 있어요. 같은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그거는 그러면 보살님의 자성과 저 끝에 계신 보살님의 자성과 저의 자성이 같네요. 이걸 써서 이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럼 이거는 어디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게 아니네요. 그죠? 크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빛깔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굳이 설명하자면 허공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뭔지 몰라요. 볼 수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거는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작용하는 걸 통해서 확인돼요. 보는 작용을 통해서 듣는 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뭐 임재 쓰면 전체 작용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알아차리고 있는 이 모든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이 자리가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이 삶 그대로가 법이에요. 진리예요. 진리는 이렇게 100% 드러나 있습니다. 보는 족족 진리 아닌 게 없어요. 진리를 벗어나서 도망가고 싶어서 눈을 감으면 눈 감으면 여기서 검은 게 확인되면서 진리가 드러나 있잖아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진리를 벗어나서. 그런데 이 진리 속에 살면 되는데 우리가 해석 속에 살잖아요. 자기 머릿속에 분별 속에서 살잖아요.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안 보고 내식대로 해석해서 사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보면서 살아온 거예요. 분별망상을 보면서 살아온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보면 그냥 12초가 전부예요. 여기서 그대로 진리가 드러나고 법이 드러나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일이 없어요. 다 일어났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괴로움이 없어요.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괴로움이 없어요. 괴로움은 분명 일어나요.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근데 아무 상관없어요. 이 자리는 늙고 병들고 죽습니까? 여러분 까나내기 때도 이랬고 지금도 이렇잖아요. 똑같아요.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이건 늙지 않아요. 병들지 않고 죽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의 진짜 참된 자성이고 참된 나의 본래 면목이에요. 나는 몇 살이고 나는 남자고 나는 집안은 어떻고 내가 살아온 계정은 이렇고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지금 여기서 생각 다 빼면 잠깐 기억상실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 다 빼면 지금 뭐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몰라요. 거울도 없었어요. 모든 기억상실 완전히 다 기억상실을 앞버렸어요. 그럼 내가 거울을 보지 않는 이상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분별되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 몸뚱이는 왔다 가는 거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겉모습은 늙고 있는데 거울을 보면 낯설어요. 내가 이렇게 늙고 있네? 나는 젊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영혼은 젊어요. 늙을 수가 없어요. 늙을 수 있는 건 영혼이 아니에요. 진정한 어떤 우리의 참 자아가 자성이 아니에요. 늙을 수 없어요. 잘나거나 못날 수 없어요. 크거나 작을 수 없어요. 있거나 없을 수 없어요. 늙고 병들고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죽을 수 없어요. 이거는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몸이 죽는 걸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이 내가 죽어하는 두려움을 만들어냈어요. 생각이 내가 죽어라는 생각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동일시해서 내가 죽어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느라고 괴로울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는 진실은 죽을 수 없어요. 그 생각만 없으면 내가 죽어라는 그 생각만 없으면 어때요? 죽고 사는 게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죽고 사는 불생불멸이에요. 불구부정이고 부중불감이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그냥 꾸준히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